안녕하세요. ELR TV ELR입니다. ELR의 북한 오늘 시간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소식은 북한에서 해외 인력 수출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에 3만 명의 인력을 수출할 계획이라는 소식이 전해져서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북한에서 이 해외 인력을 수출하는 것은 진짜 선도 안 되고 코를 푸는 것과 같은 정말 공짜로 돈을 얻는 그런 일입니다. 북한 노동자들은 해외에 수출되어서 일을 하면서 노예노동을 강요당하고 있고 그들은 정말 감옥수와 같은 그러한 상황에서 일을 하면서 아주 적은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북한에서 자유아시아 방송과 통화를 해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지금 연변 조선족 자치주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가 7,000명을 넘어섰다고 하고요. 이 중에서 5,000명이 함경북도 출신이고 나머지는 다른 도에서 채용된 인력이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북한이 올해만도 중국 연변 조선족 자치주에 3만 명의 노동자들을 파견할 계획인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제가 알고 지내는 연변에 살고 계시는 조선족 출신의 이야기에 따르면 지금 중국에서 이런 식당이라든가 심지어 게장국집까지도 북한의 인력들을 수입을 해다가 지금 일을 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중국의 인력을 파견하기 위해서 청진에는 이 청암연합무역이라고 하는 회사까지 설립해 놓고 인력 수출을 위한 동원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함경북도 청암연합무역을 통해서 한 달에 중국 인민폐 300위안, 그러니까 하나 한 5만원 정도를 월급으로 준다는 조건을 내세워서 5년 계약제로 인력을 파견하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함경북도는 2017년 내에 중국 파견 인력을 3만 명까지 늘리겠다고 했다고 이 소식통이 전해왔다고 하는데요. 이 북한 노동자들이 중국에 파견돼서 일하는 업종은 주로 옷이라든가 신발이라든가 식료품 가공 분야에서 일하고 있고 왕청현 백산시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은 콩농사, 그러니까 메주 콩농사를 짓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중국 전역에 파견된 북한 인력은 담뱃잎 가공이라든가 합성수지, 수산물, 피복류, 원자재를 북한에 가져가 인가공으로 생산하는 일에도 동원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중국에 파견된 노동자들의 월급은 1인당 한 달에 2,400위안, 하나로서는 한 41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이 북한 노동자들에게 고스란히다 지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인력 관리 책임자들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이 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가져가는 몫은 300위안 정도가 전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300위안이면 한국 돈 5만원 정도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돈도 조선중앙은행에서 발급하는 미래 현금 카드 계좌로 지급되기 때문에 이 돈을 찾아서 사용하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죠. 북한에서 현금 카드로 돈을 찾을 수 있는 ATM 기기는 각도 소재지에 중앙은행 지점과 우체국에만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현금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은 또 그 평양과 지방의 도소재지 일부에 있는 주유소, 생수 판매점, 가스 충전소 뿐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돈을 현찰로 찾아쓰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 북한의 그 당국의 그 간부들은 이것이 그 이렇게 해외 인력 수출을 통해서 자신들이 가져가는 돈이, 그러니까 아까 얼마라 그랬습니까? 2,400위안 중에서 300위안만 노동자들에게 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다 자기들이 착복을 하기 때문에 이게 어마어마한 그 이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런 원자재나 뭐 이런 투자 없이 돈을 벌어들이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각 도소재지들에 있는 상업간부학교 또는 사범대학 관광학과, 예술대학 성악과, 기악과, 미술학과 등에서 그 양성된 인력들을 중국에 파견하기 위해서 그 이 인력 양성을 대대적으로 늘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 결의 2371호를 통해서 그 대북 제재를 강화하고 있고, 북한의 신규 해외 노동자 성출 및 회원국의 고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 중국은 이것을 지키지 않고 그 지속적으로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그 유엔 안보리의 그 특별한 그 감시와 제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북한은 핵 미사일을 발사하기 위해서 눈에 달이 올랐고,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방법은 북한의 돈줄을 차단하는 것밖에는 없는데, 북한은 각종 불법 그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돈을 벌어들이고 있고, 이 모든 불법 경로를 통해서 벌어들이는 돈들은 결국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탄압하고 북한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국제사회가 절대적으로 참여하면 안 되는 그런 일들입니다. 저는 중국 정부가 북한과의 이런 불법적인 거래를 하루빨리 끊고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북한에서 이 핵 위협이 사라질 수 있도록, 또 북한의 김정은 공산 왕조 독재 체제가 제거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이 인류의 평화와 그 인류의 무궁한 그 번영과 발전에 또 생존권의 수호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이 중국 정부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고, 중국 인민의 영원한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지금의 자그마한 이익에 눈이 멀어서 북한의 그 핵 야망에 동참하는, 또 북한의 인권 탄압에 동참하는 일이 없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북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